마스터황의 브이로그. 오늘은 그냥 기본 발길질 연습하고 연속 발길질 하는 연습하는 모습을 좀 운동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예법택견에서 꾸준히 수련하는 8가지 발길질, 9가지 발길질, 그리고 또 그 아랫발길질과 윗발길질을 조합해서 하는 연속 발길질 그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브이로그 할 때 운동 처음 하는 것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도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제가 평소에 수련하는 발길질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네. 이제 브이로그 하기 전에요. 계속 이제 뭐 줄넘기부터 시작해서 택견 기본 동작 그리고 이제 뭐 그 그림자 택견, 섀도우 택견 하고 샌드백 타격까지 지금 이미 1시간 정도 수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 운동으로 기본 발길질과 연속 발길질 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발길 제일 수련을 모르겠어요. 이제 숫자를 세면서 20개씩 한다고 했는데 한두 개 빼먹었을 수도 있고, 네, 항상 이렇게 20개씩 매일 기본 발길질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견이 발길질이 굉장히 뛰어난 무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정말 기본 발길질에 얹어져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길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태견은 발차기라고 하지 않고 발길질이라고 그래요. 발을 쓰는 길이 있다 그래서 발길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랫발길질하고 섞여지면 굉장히 또 다양한 발길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발길질, 네, 여기서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많이 연습하는 발길질들 뭐 5가지 정도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어.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발길질이 많이 있는데요. 네, 오늘 개인 수련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제 그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마스터왕 스 태권 홈트 영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체육관에 가시기 힘들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네. 체육관에 못 가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체육관에 못 가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네. 비각태권꾼으로 가입을 하시면 마스터왕의 태권 홈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네, 뭐 태권 수련도 하시고 또 건강도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 번씩 그 둘러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항상 여러분 그 수련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네, 이 영상 보시고 또 자극 받으신 분들은 오늘 열심히 한번 또 수련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